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를 알아가는 서비입니다. 이 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여기 너울쉼터죠. 여기 너울쉼터 이쪽 아래쪽으로 나와 봤고요. 저쪽에 빈자리 가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자, 오늘도 서비 영상을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비는 다낙스에서 나온 하데스 애깅떼고요. 862 ML대입니다. 메탈은 30g짜리 요 무지개 색깔 페더훅이 달린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메탈로 풀치랑 삼치 이렇게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7시 30분을 지나고 있고요. 끝날 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치를 이번 연도에 한 번도 못 잡아갖고 삼치를 한번 노려봐야 돼요. 삼치를. 삼치야 물어줘라, 삼치야 물어줘라. 삼삼삼삼 치치치치. 조류가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빠르게 이동을 하네요. 확실히 이제 살인물대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조금 조류의 속도도 좀 빨라지네요. 확실히 물색은 지금 나빠 보이지는 않고 약간 탁하네요. 약간. 오 뭐야. 아 뭐야. 와, 입질 온 것 같은데 이거. 이 앞에서 뭔가 후두둑 물었는데. 아 이거 삼치인 것 같은데 이거 빠져버렸네. 아, 아쉽다. 이게 삼치가 진짜 요 앞에까지 따라와서 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경험상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릴링을 하실 때도 채비 회수하실 때 약간 신경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유어를 보고 메탈을 보고 이 앞에까지 진짜 쫓아와서 무는 적이 있었거든요. 금오도에 이제 삼치 잡았던 영상을 보시면은 발 앞 거의 한 10m까지 쫓아와요 얘네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요거 레몬 색깔 그린 메탈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으아. 30g짜리는 조금 무게가 있어 보여서 20g짜리로 바꿨습니다. 20g. 자 가자. 20g짜리. 목표를 포착했다. 어, 왔다. 그렇지. 30g에서 20g짜리로 딱 바꾸니까. 오. 나왔어요. 정확하게 후킹이 됐죠? 바늘에. 자, 이제 메탈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웜낚시로 바꿔야 되겠네요. 웜낚시로 여러분들. 채비는 저번이랑 똑같아요. 여기 4mm 캠이랑 6g짜리 밥지그에다가 타치 샌드 이렇게 해서 바늘 끝에 꽁치 두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즐겁고 정적인 웜낚시를 시작을 할게요. 이제 축강을 한번 먹여주시고, 축강 제대로 한번 먹여주시고 상층부터 탐색을 할게요. 오야. 오오 가져갔는데. 아 입질 왔는데. 목표를 포착했다. 그렇지 맞다. 두 번째 캐스팅만에 왔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밌는 웜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우 사이즈 나쁘지 않죠? 타치 샌드와 꽁치 좋아. 또 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포착했다. 오! 발 앞에서 또 쫓아서 물었다 이건. 와. 앞에서 물었어요. 바로 발 앞에서. 야 신기하네 이거. 지금 좀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발 앞에서 물었습니다. 발 앞에서. 야 쫓아와 가지고 물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야 이런 경험은 또 색다른데. 좀 미끌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 녀석들이 그쪽에서 은신하고 있었네.
끝까지 액션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야, 오늘 일요일인데도 진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른쪽으로도 쭉 계시고 저 왼쪽으로도 지금 쭉 계세요. 아, 풀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9월 초부터 풀치 낚시도 풀치 낚시지만 지금 저는 갑오징어랑 주꾸미 낚시를 가야 되는데, 아, 이 풀치가 너무 재밌어 갖고 지금 갑오징어 주꾸미를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풀치 낚시는 아침 이른 새벽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왔다, 그렇지, 저녁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도 손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와, 이 녀석 일로와, 이 녀석 일로와. 놓칠 수 없다, 이 녀석. 내가 어떻게 잡은, 힘들게 잡은 건데. 들어가 있어. 날 많이 원망하지 말고. 단순 리트리브에 나왔죠, 방금 건. 여러분, 살살살살 감아주는 리트리브에 반응을 해준 겁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그렇지, 발 앞에서 왔다. 또 발 앞에서 음영진 그곳에서 딱 와주네요. 오, 제 생각인데 이 타치샌드가 이 릴링을 하면서 그냥 이 리트리브를 하면서 이 꼬랑지가 지금 타타타타타탁 털리면서 지금 오잖아요. 일반적인 리트리브를 해도 그 액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물어주는 거겠죠. 단순히 이렇게 리트리버만 해도, 지금 단순 리트리버만 해서 한 4마리, 5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심심하면 손목을 까딱 한번, 또 심심하다 싶으면 까딱, 요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이 녀석 또 박으려고 이거 배를 위로 세워서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돼. 자자자자자. 오케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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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타치샌드와 꽁치. 지금 타치샌드 이거 한 번도 안 끊어져가지고 웜을 이걸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 아주 가성비 좋은 웜인 것 같아요. 샌드웜은 한 세네 번 하면 어쩔 때는 한 번 쓰고 그냥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 타치샌드는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히트를 받고 갈치 이빨에 공격을 당했어도 멀쩡해요, 멀쩡해. 그만큼 짱짱합니다, 웜. 또 왔어요, 왔어요. 물었어요, 지금 꼬랑지. 물었어요, 그렇죠. 물었어요. 점프, 그렇지.